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마감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가 껑충 뛰면서 미증시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국내 증시 이에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1시 기점으로 조금 더 낙폭을 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기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고 달러당 원화 가격도 1337원까지 장중에 껑충 상승하게 됐는데 기관의 팔자세가 5거래일 연속으로 양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구간 2540선 지나가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박스권 하단까지는 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시면요. 코스닥은 장중에 아침에 잠깐 빨간불 켰다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가 장 막판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2시 기점보다는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장 마감에 요즘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구간 90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유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단기 국채금리가 상승했던 것도 유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WTI 가격이 9일째 랠리를 펼치면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WTI 가격이 88달러까지 근접했었고 브렌트유 가격은 91달러까지 근접한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죠. 오늘 구간에서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계속 감산을 하다 보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 107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인 빅스파이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짜 증시가 타격을 피할 수는 없겠고요. 그리고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9월 FOMC장에서도 긴축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정유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고요. 사우디가 재정 수입을 더 크게 안아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네옴시티 쪽에 투자를 더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내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또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주목도도 증가하면서 지금 밑바닥을 걷고 있는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장 상승 탄력이 높은 종목이 바로 흥구석유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정유주를 꼭 담아야 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 잘 모르겠습니다. 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흥구석유가 가장 상승률이 가파랐던 때가 코로나 이후에 마이너스 유가 사건 때 그때는 상승세가 조금 연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차트를 좀 길게 늘어뜨려보면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면서 반짝 상승에 그치는 모습들이 정말 자주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이 종목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는 건 조금 유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유주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들고 와봤는데 차트를 하나하나 다 봤더니 우상향을 그려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SK 디스커버리 산하에 SK가스가 있어서 정유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우상향하는 세 가지 종목들 SK 디스커버리 이원 극동유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화면입니다. 정제 마진이 개선되면서 이 네 가지 종목에 대한 실적 개선이 뚜렷해질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들고 왔고요. 관련주들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한번 전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주가 다시 집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 봤는데요. 지금 2019년부터 해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전체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리오프닝 이후 더 가파르게 계속 상승률을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진짜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절반 정도는 회복했다라는 걸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류 쪽, 화장품 쪽 제일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의류 시장은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수 시장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숫자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가 나온 쪽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이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더라고요. 4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주가가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두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 측에서는 아웃퍼폼 했어도 PER이 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적이 너무나 좋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내년도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 상반기에 정말 좋았고요. 하반기에도 좋다고 합니다. 중국 단체 관광 회복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또 이번에 대만 시장 포함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4분기부터 이 실적이 감성 코퍼레이션에 찍힐 전망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소비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쪽도 리포트가 몇 개 나왔습니다. 클리오 보도록 할게요. 저도 오늘 이 클리오 화장품을 썼는데 색조 화장품에서 정말 강자죠. 클리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라인은 클리오, 페리페라,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구달 등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수 시장을 너무나 꽉 잡고 있고 일본, 미국, 중국, 동남아 등등에서 매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오가 매출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H&B, 헬스 앤 뷰티 스토어입니다. 온라인, 그리고 홈쇼핑 등등이 있는데 특히 이 H&B에서 매출 회복이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올리브영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올리브영 정말 많이 방문하잖아요. 올리브영 자체 매출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낙수 효과를 클리오가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리스크 해소 포인트는 이제 8월 달에 중국 소비주들이 막 급등했을 때 클리오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던 이유가 일본 쪽의 매출이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인데 이번에 미국과 국내 매출이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클리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감성 코퍼레이션과 클리오의 일봉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 좀 적은 비율로 나와 있는데 길게 보시면 2,000원대부터 5,000원까지 급격하게 올라갔고 지금도 4,000원 라인에서 잘 유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5일선, 20일선 지키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클리오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는 증권가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4만 원 정도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5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클리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유주 소비주들 알아봤고요. 이소연의 애프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